요즘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을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자책 이용이 확산되면서 전자책 관련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전자책 저작 도구와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책을 터치해 넘겨서 보는 사람부터 어디론가 이동할 때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책을 듣는 사람까지 우리 주변에서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전자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편화와 함께 존재감을 넓혀왔는데요.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독서를 할 수 있고 책을 둘 공간이 필요한 종이책과는 달리 단말기 하나면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책 속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 어떤 내용이든 금방 찾을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춰 전자책 플랫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여서 잘 아시는 전자책 세계 표준인 EPUB 3.0 기반의 전자책 저작 도구를 출시하면서 현재 전자책을 누구나 다 쉽게 출판하고 또 이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현재 콘텐츠 기업에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저희가 경남 진주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에서 성장을 해보기 위해서 현재 야심차게 1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 저작 도구 개발에 이어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이곳. 전자책 관련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며 IT 분야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 전자책 신기술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전자책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로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작가가 전자책을 직접 만들어 출판, 유통할 수 있는 전자책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출발 자체는 저희가 에듀테크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특별한 관심보다는 저희가 출발할 시기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그때 당시에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출하였고 그리고 성장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기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가 지난해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전자책 유통 플랫폼의 핵심은 전자책 저작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 도구는 음성과 영상, 텍스트를 마음대로 전자책에 삽입할 수 있으며 스토리를 가진 작가가 원하는 대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소스와 사진, 멀티미디어 자원을 활용해 쉽게 출판하고 이를 플랫폼에 탑재해 판매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 전자책은 종이책으로 출판된 책을 전자책으로 변경했다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종이책에서 구현하기 힘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라는데요. 이제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전자책을 출판, 유통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강정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듀테크 전문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발맞추어서 교육 컨텐츠 개발 사업과 함께 국제전자출판 포럼인 IBPF에서 제정한 EPUB 3.0 기반의 전자책 제작 도구 또 뷰어 플랫폼 기술로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전자책 유통 플랫폼의 특징은 뭘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책 유통 플랫폼과 전자책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개발하여서 출시한 전자책 플랫폼은 D2C 기반, 즉 개인 작가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서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여 유통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작가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충분히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EPUB 3.0 기술은 멀티미디어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작가가 직접 출판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PUB 3.0 기반의 전자책을 그동안 만들기 위해서는 HTML 파이버 그리고 CSS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제작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제작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만든 전자책을 직접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최종적인 목표로 고가의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전자책 내에 광고를 삽입하여서 독자는 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독서 유통 구조의 획기적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책들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책 유통의 혁신적 구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들은 전 세계 글로벌 독서 인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